일단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. 나 얘기해보고 싶었어, 근데. 어땠어? 연락 받고?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. 그냥 우리가 이번 주에 세 번째로 헤어진 건가? 네 번째. 이번에는 우리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. 이번에 헤어지면 진짜 평생 보지 말고 모른 척하면서 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으니까. 그럼 이제 사실 원래 안 보고 살기로 한 건데 지금 본 거네요? 근데 니콜리오가 콜한 거 아니야? 니콜리오가 니콜을 해버린 거예요. 이번에 헤어지면 진짜 평생 보지 말고 모른 척하면서 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으니까. 그래서 의아했지. 어떡해. 이별이 아팠어요, 우리 니콜레오도. 아니, 자상함이 챙겨줘, 현실을. 너 잠깐 화장실 잠깐 갈게. 눈물을 좀 정리하고 오시려나 봐요. 만나서 반가웠어요, 솔직히 처음엔. 근데 딱 보자마자 그날이 확 떠올랐어요. 저희가 서로 기억하는 모습이 그날이어서. 지환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어쩌면 서로한테 상처일 수 있는 날이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고 많은 감정이 오고 가서 그랬던 것 같네요.